본격적인 레코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뭐하지? 뭐 오토 어떻게 할까? 각자 파트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줘. 그래. 그러게. 근데 여기서 뭐 다 같이 뭐 내,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나 혼자 기타 같이 있는데 녹음하기도 좀 어렵 애매하잖아. 부끄러? 아 부끄럽진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각자도 녹음을 해야 되는 거잖아. 먼저 드럼을 받아. 너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아론이가 하고 마지막에 허니가 해야겠지. 시작할까요 세팅? 아티스트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좋았어. 그거. 세이프 칠드. 볼륨 7로 좀 맞춰주세요. 어 5로 아까 하잖아. 할아버지 않았어요? 7로 갑시다. 엄청네. 칠칠하네요. 네 김기선님. 토니 톤이 어떤 거 같아요? 이게 무슨 드럼이에요? 레트로 락이요. 어 락이에요? 네.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진짜 사실은 드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B 같은 곳에서 프리코러스에서는 조금 빌드업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럴 때 그래도 나는 하이의 질감을 조금 다르게 줘. 그러니까 완전 꽉 닿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틱틱 아니고 치치치치 이런 소리 나게 쳐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 내가 녹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샘플 없어? 있죠. 그럼 샘플 찾아. 그럼 샘플 찾아. 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좀 이렇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드러머가 아니니까 말로 네. 좀 어렵지 이게 이 공감하기가. 예. 네. 사실 그리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기타는 샘플 안 사고 다 녹음을 하니까 보통. 그럼 제가 이거 열심히 작업할 테니까 각자 할 일 하세요 빨리. 그래, 연습할 그래. 사람 연습하고 플레이 다 정리했어요? 노래 어떻게 부를지 정리했나요? 저는 대충 주냐 주냐 주간 지나? 나 보면 저는 욕하는 줄 알았어 지금 주냐 너냐 저는 어떻게 할지는 그래도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어서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나는 둘이 하면 받아서 내가 먼저 어 그래? 그럼 나 나가도 되는 거야? 어 형 혼자 여기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아싸. 집에 가는 길에 홀로 텅빈 내 홀. 뭐 아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기반들을 삼아서 잘 좀 해봐야죠. 네. 여기에 저는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스네어를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스네어는 작은 북이에요. 탕탕 하는 그걸 좀 찾아볼게요. 요거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죠.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색감 어떻게 될까요? 아 좋아. 클랩을 좀 줄일게요. 이건 패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다가 하면은 왼쪽만 나오고 오른쪽에 하면 왼쪽 오른쪽만 나오고 해서 좀 스테레오 감을 줄 수 있죠. 좋죠, 아주 좋죠. 없으면 있으면 이거는 방금 그 리버브를 좀 추가했어요. 클램 리버브. 습니다. 인트로는 마음에 들고 제가 뭘 할 거냐면 후렴 부분에 치치가 치치가 이거 할 겁니다. 딱 그리고 된 것 같습니다. 윤수야. 얍. 근데 잠깐 이게 조금 뭔가 더 샘플이 많이 늘었네. 늘었어. 그러니까 기타 트랙을 항상 많이 쓰는데 제가 이번은 그렇게 많이 안 쓰려고요. 기타는 어떻게 갈까요? 기타는 특별하게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종길이 형은 가상악기로 했지만
기타는 그렇게 가상악기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이펙터 장비, 이런 디지털한 이펙터 장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내장되어 있는 이펙터는 조금 아쉬워서 갖고 왔는데, 우선 이게 기타 기본 튜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편곡이 그렇죠. D키로 가기로 했으니까 D키로 가야 되니까 튜닝 바꿔줘야죠. 이만큼 내려갑니다. 기본 디폴트 튜닝에서 D키로 치면 되긴 하지만 이번 곡은 좀 특별하게 그러지 않는 게 더 괜찮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왜냐면 이렇게 개방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곡 편곡상 맞아요. 근데 튜닝을 안 하고 하면 개방현을 못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레코딩하는 게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우선 이런 네. 템포가 지금 80 80을 맞춰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나 그걸 안 했네. 녹음 전에 손을 좀 풀어야 덜 지칩니다. 스트레칭을 해줘야. 디스트 녹음 하나 하고 브릿지는 멜로디랑 멜로디는 두 마디 정도면 되니까 브릿지 느낌은 약간 사실 가사 쓰는 게 제일 어렵죠. 멜로디도 멜로디인데 아로나! 제가 기타를 녹음할 때 그러니까 트랙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그 반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왜 꽉 차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 제가 작업하시는 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으셨죠.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종이들과 함께합니다. 따란. 왜냐? 일단 저는 한 악기로만 녹음하는 게 아니고 다뤄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들으면서 뭐를 사운드를 어떻게 조금 그리고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이 AP를 아까 리버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조금 구간구간마다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악기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에서 어떤 톤, 어떤 벨로시티, 어떤 세기를 가지냐도 소리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좀 빠르게 친 다음에 그걸 리버스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씩 이제 리버스를 돌려주는 거죠. 전체를 해버리면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진짜로 그냥 생각이 나서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1이랑 3박에만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해서
괜찮군, 괜찮군, 괜찮군. 아까 말했던 스트링 작업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그냥 쭉 한번 저는 보통은 쳐봐요. 되는 대로. 요정도 해놓으면 호환이 형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환이 형! 네? 되게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네요. 네, 제 턴은 제가 엄청 잘 기다리죠. 안녕, 퇴근합니다. 내가 잠깐 뭐 갖다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그게 뭔데? 시작하지 말고. 뭐야? 봉양 타임! 저는 부종에 좋고요. 아. 이분은 기관지에 좋고요. 여기까지. 아. 어. 여기까지 봉양탕.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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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콕 박혀서 안 나와요, 제가. 시간 지나, 시간 지나 돌아보면 후회할 일 많겠지만 이건 빼놓을래. 맘에 안 들었어. 다시. 시간 지나 돌아보면 널 만난 후회할 일 많겠지만 이 Baby one more time.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이러다 말 거야.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통 제가 좀 음에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부를 분이 있어요. 근데 부르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거기 그 가사에 푹 빠져서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녹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혼자 남기 싫어 외로워 이러다 말 거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갈수록 나도 괜찮아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녹음 여기까지 하고 멤버들 오세요. 멤버들 오세요. 모르겠어. 자, 들어볼까요? Let's go. 거기서 홈 레코딩도 하고 계속 하고 싶었던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피아노 리버스 괜찮다. 피아노 좋다. 좀 하이빌 수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 돌아보면 호원이 형이 되게 많이 노래 불러보고 들어보고 하다 하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번 녹음할 때도 조금 뭐랄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벌스 부분 같은 거 그런 건 어려울 텐데 그래서 뭐 늘긴 늘었구나. 부탁 이거저거 했네요. 네. 어때? 스트링은? 스트링 좋아. 오케스트라 약간 그 뭐냐 거기 스트링 있는 것 같아. 거기 이름이 생각나요? 융 스트링? 영화 브릿지잖아. 요거가 브릿지죠.
너무 수고했다. 보상해줘. 보상? 응. 보상? 나도 해줘. 나도 보상해줘. 수고를 했으면은 보상. 농협 가서 내 이름 대고 뭐 먹을 거 사. 형 이름. 형 이름 대고 먹을 거 사라고. 응. 그럼 안 줄 안 줄 테니까. 그래. 그래도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사랑빵. 종료!